큰일 났어요. 제 스테이가 없어졌어요. 이런 제품들이 사실 너무 좋게 나오면서 저희 밥줄을 위협하는 여러분 매직이에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거 기술을 막 말해도 돼? 재미없을 것 같아. 재밌어요. 귀가 솔깃했어. 이게 저희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제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이거는 비밀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헤라 메이크업 아티스트 백창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헤라의 히트템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을 두고 정말 메이크업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각기 다른 메이크업 연출법을 좀 배워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실키를 끌어올릴 화보장인 오가영 아티스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가영입니다. 스테이를 끌어올릴 정말 무대 장인이죠. 신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두 분의 장기가 다 각기 다른 만큼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을 사전에 사용을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텍스처가 굉장히 감동을 줬어요. 그게 뭔가 얇고 섬세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피부 안에 비춰지는 광들이 살아나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 섬세함으로 피부 결들이 정돈이 되는 느낌이 진짜 좋더라고요. 첫인상은 감동이었다. 딱 첫인상이 놀랬다, 약간 감동이다라는 말씀 진짜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실장님 느끼신 거를 저도 똑같이 느끼긴 했거든요. 아, 첫인상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오래 보았더니 더 예쁘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력이 무너지지 않고 그 겉에는 결광이 실키하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 자체가 아, 이거 무대 메이크업에서도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요. 오늘은 정말 두 분이 똑같은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룩을 만들어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이 어떻게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장점을 극대화하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활용 팁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보장인 오가영 실장님부터 한번 메이크업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화보장인 살짝 부끄러운데 화보 촬영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해요. 연예인들 메이크업, 모델 메이크업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저의 노하우로 오늘 다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보 같은 경우는 정말 딱 한 장의 완벽한 메이크업이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빛이라든지 피부의 디테일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평소에 많이 쓰는 편이에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뭐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편인데 제가 이 실키스테이한테 반한 거는 제가 어떤 노하우나 테크닉을 발휘해야 되는 그 지점을 이 친구가 그냥 텍스처로 승부해서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 속광이 이렇게 베어져 나오는 텍스처가 너무 좋은데 그 속광을 위해서 이 제품 말고 저의 꿀팁을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 헤라 UV 톤업 선크림이거든요. 핑키한 컬러의 선크림이고요. 톤업 기능이 있어서 얼굴 전체에 발랐을 때 반톤 정도? 인위적이지 않게 그냥 화사해지는 느낌으로 톤업이, 네, 톤업이 돼요. 아, 그래서 톤업 선크림이지? 수분을 채워줬을 때 피부에서 올라오는 그런 광이 나더라고요. 왜 세수하고 나왔을 때 뽀얘지는 약간 진주알 같은 그런 컬러가 나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이 다른 제품들하고도 좀 궁합을 잘 맞게 나온 제품인데 네, 맞아요. 이게 어떤 베이스를 발랐을 때 그 위에 파운데이션이 밀릴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좋은 베이스를 사용하면 위에 올라가는 파운데이션의 뭐 유지력이라든지 텍스처의 표현력들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표현력들을 더 쉽게 표현하고 그 더 예뻐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쪽보다 이쪽 얼굴이 훨씬 피부가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해야 화보에서 그래 속광이 예쁘게 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베이스 작업은 마쳤고 이 위에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을 한번 발라볼 건데요. 이거를 손등에 한번 펌핑하고 얇게 밀착되는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아도 얼굴에 충분히 발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브러쉬를 선택했는데 미세모로 촘촘하고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브러쉬거든요. 이 브러쉬는 이따 얘기해야지. 이 브러쉬의 장점이 또 어마어마한데 그 얘기하면 이 파운데이션 얘기를 못해서 이 넓은 면에 고르게 발라줄 건데 양 조절하는 거 궁금하시잖아요. 펌핑한 거에 바로 이렇게 브러쉬를 대면은 이 안쪽에 얼룩이 지거든요. 손등에 한 이 정도 짜시고 브러쉬로 이 제품을 이렇게 끌고 내려와 주세요. 손등에서 1차적으로 넓은 면으로 브러쉬에 발라주면 이렇게 여기에 고르게 묻을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볼 중앙부터 피부 결을 따라 쓸어주듯이 발라줄 거예요. 볼 중앙부터, 어머. 이게 좋았다니까요. 쓸어주는데 이 브러쉬 자체도 결이 남지 않아서 피부에 밀착되게 감겨서 발리는데 제품 자체도 뭔가 결이나 얇게 밀착되는 느낌으로 피부 위에 도포가 되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 브러쉬 만들 때 네. 고객님들의 보이스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네. 결이 남는 게 좀 불편하다라는 보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브러쉬 사용하고 스펀지 두드리고 이런 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다양한 테크닉을 써야 되는 게 저희가 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어주는 동작은 브러쉬인데 결이 남지 않으니까 스펀지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뭐 두드리는 동작이 하고 싶다 하면 이 납작한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드려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손에 테크닉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주고 싶었던 브러쉬였어요. 정말 슬픈 브러쉬네요. 저희는 테크니컬 가지고 사실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제품들이 사실 너무 좋게 나오면서 저희 설 자리가 좀 잃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의 밥줄을 위협하는 브러쉬입니다. 아 이거는 비밀로 할게요. 실은 이렇게 잘 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베이스의 텍스처거든요. 얇고 엄청 가벼워요. 피부를 감싸는 느낌이에요. 주름이나 모공 같은 부분을 이 제품이 싹 지나가주면 진짜 이름 그대로 실크가 감싼 듯한 엄청 얇고 가벼운 텍스처를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단련하고 수련해서 만든 그렇죠. 저만의 노하우였거든요. 노하우가 얘네들이 다 지금 가져갔네요. 네, 큰일 났어요. 제 스테이가 없어졌어요. 아니 근데 이런 섬세함에 텍스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저희가 사실 그 파우더를 진짜 곱게 갈았어요. 엄청 곱게 갈고 그러니까 이제 하이드로 캡슐로 감싸서 그러니까 신기술이 도입된 파운데이션이네요. 어쩐지 제가 뭔가 파운데이션을 항상 많이 테스트를 하지만 실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매트거나 글로시하거나 이거는 아무리 봐도 뭔가 들어간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었었어.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처음 보는 텍스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세요. 처음에 바를 때 피부에 닿잖아요. 그럼 이게 파운데이션 바르는 느낌이 아니라 세럼 같은 기초 제품을 바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뭐 다른 색조를 하고 끝나고 나면은 전 분명히 파우더 처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또 파우더 처리한 것은 뽀송해져 있는 거예요. 딱 실키하게 피싱이 딱 되는 그런 느낌?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끌어내려서 표현이 된 부분이 이렇게 뽀송해지는데 바로 끌어내리는 부분은 촉촉하단 말이에요. 이거 혹시 보이세요? 이거는 여러분 매직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진짜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얇은데 뽀송하니까 리터치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럼 혹시 뾰루지나 잡티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얇게 발린다, 가볍다 이렇게 하면은 또 커버가 안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두 번째 덧바를 때는 짧은 터치로 두드리듯이 발라주면은 올라가요. 없어지고 있어. 어머, 진짜 좋다. 이렇게 얇게 피부 표현을 마무리를 했고요. 톤업 선크림까지 밑에 속에서 광을 만들어주고 얇은 베이스를 해주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광. 진짜 눈부셔. 선글라스를 끼고 오실까 봐요. 그럼 이제 무대장인 신혜 실장님의 노하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오늘 가요 씨한테 지금 계속 설명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느끼는 실크스테이 파운데이션의 유지력을 확실하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엔딩 요정들 보면서 완벽하게 유지되는 그 무대 메이크업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들을 웬만해서는 안 풀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진짜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또 무대 장인이라고 또 불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돌분들의 그 유지력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강렬한 무대 조명 뛰기 때문에 뭐 물에 뭐 땀에 사실 난리 나 있거든요. 이 엔딩이 되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요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뽀얗게 그대로 유지돼 있잖아요. 그거를 위한 제가 그 비법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첫 번째 루틴으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헤라의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인데요. 자, 파우더 프라이머 처음 보시나요 혹시?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이게 저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제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아 그럼 그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네, 처음에 하는 건 건데 파우더 타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프라이머라고 제품을 생각하시기엔 조금 생소하긴 하실 거예요. 한번 지우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지우는 거 진짜 큰 결심인데. 아 그러니까요. 제가 대신 감사 인사. 예쁘게 찍어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피부가 또 되게 지성이거든요. 지성한데 또 속은 건조해요.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는 부위들을 지어볼게요. 제가 약간 홍조도 있어요. 얼굴도 피부도 까무잡잡한데 이렇게 홍조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이 브러쉬 자체가 사선으로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굴곡이나 요철 사이사이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 브러쉬처럼 굉장히 모가 미세해요. 그래서 이 모공 사이사이가 하나하나 다 채워지는 듯한 느낌의 약간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브러쉬 자체도 굉장히 많은 철학이 들어있는 브러쉬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맞아요. 굉장히 입자가 고운 타입의 파우더 프라이머인데 이렇게 사실 이것만 바르셔도 이 사선 브러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피부에 자극도 하나도 없이 이 굴곡들을 다 바르실 수가 있어요. 피부결의 변화가 보여가지고. 근데 사실 또 만지셨을 때 굉장히 또 건조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실키스테이 파운디션을 이제 사용해 볼 건데요. 23N1 컬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컬러 쉐이드가 엄청 다양하게 나와서. 근데 저희 아티스트로서는 사실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게 예전에는 정말 제품 두 개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컬러가. 21, 23. 그럼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나옴으로써 우리가 내 피부에 정말 딱 맞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실키스테이 파운디션을 사용을 하는 방법이 실장님이랑 조금 다른데 저는 핸들링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보시게 되면 정말 촉촉한 수분감을 머금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실키하게 표현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핸들링으로 사용하시게 되게 되면은 브러쉬로 했을 때보다는 더 작은 양을 사용해도 되신답니다. 진짜 꿀팁인데. 자 이렇게 핸들링으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손에 있는 열감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림성이 확 끌어올려지게 되거든요. 확 잘 발렸어요. 이 열감으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스피드하고 빠르게 펴 발라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스펀지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작은 면적으로 엄청 많이 두들기시는 분들 계세요. 이 전체 면적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두들겨주시면 돼요. 근데 또 세게 팡팡팡팡 두드린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베이스가 되게 잘 먹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베이스를 하실 때는 이 모공과 모공 사이와 이 요철과 요철 사이를 눌러주면서 파운데이션들이 모공 속으로 탄탄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이렇게 두들겨준다라는 건 사실 피부에 더 자극만 되는 것 뿐인 건 거지 유지력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우더 프라이머 썼는데도 이렇게 예쁜 뭔가 그 속광이 싹 일어나는 게 저는 지금 되게 놀라운 게 30초도 안 걸린 거 아니에요? 이 완벽한 그렇죠. 피부를 하는데? 그러다 저희 또 마지막 루틴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한 번 더 제가 더 사용을 할 건데 그게 제 지속력 루틴의 비법이 아닐까. 파우더 프라이머를 이렇게 누르면은 네. 반죽처럼 쫀쫀해요. 그래서 이게 파우더인데 쫀쫀하게 저희가 제형을 만든 거라서 메이크업 전, 메이크업 후에 사용하셔도 사실 그렇게 건조함이 없는 파우더거든요. 신기하죠? 수분감 자체 좀 머금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진짜 푹신푹신해요. 잘 들뜨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고민이 되는 부분 위주로 발라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딱 해주면 이제 아이돌들이 무대가 끝나도 뽀송한 게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 게 이런 사실 이제 선 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속에서 튼튼하게 수분으로 채워주고 겉에는 실키하게 감싸주는 유지력 지속 루틴의 베이스 메이크업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부가 너무 예뻐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광은 돌면서 또 약간 그런 뽀송한 느낌도 있다 보니까 진짜 피부가 너무 예쁜데요. 그럼 이렇게 오늘 정말 쪽집게 강의를 해주신 두 분의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요. 아니 저희의 테크니컬을 보여주러 왔는데 저희가 이 매력에 지금 사료돼서 이거는 테크닉이 필요가 없다. 이 제품만으로도 이 우리의 테크닉을 완성시킬 수 있다. 아, 제 오늘 헤라의 승으로 마무리. 정말 누구나 오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뷰티 팁들을 알려주셔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한 번씩 다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를 알고 가서 하나 크게 획득하고 가는 기분이에요. 오늘 실장님이 알려주신 그 테크닉 집에 가서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면서도 또 한 번 제가 너무 다시 놀랬고 감탄을 했고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장님께서 보여주신 톤업 선크림과 이 파운데이션 조언과 브러쉬의 실장님의 스킬을 우리의 테크닉이 필요 없이 이 제품만으로도 해결이 된다라는 게 약간 마음이 좀 아프긴 했지만 저도 뭔가 하나를 배워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아쉽죠. 다음에 또 이런 자리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팁 쏟아내는 시간 보내요. 여러분 안녕, 안녕.